뭔가 사랑 아니죠 우정. 틴탑의 우정이 꼽히는 스튜디오 빠밤. 빠밤. 마지막 결정의 시간 갖겠습니다.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분과 어떤 분과 커플이 될지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LG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LG씨 왜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? 저는 해바라기입니다. 과연 그는 진짜 해바라기일까요?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조씨 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엘조씨의 선택은 난 해바라기 하트 천지 선택! 전 해바라기입니다. 진짜 해바라기. 해바라기였습니다. 네. 처음에 사실 엘조씨가 천지씨를 얘기를 꺼냈었기 때문에 엘조씨가 천지씨를 고른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천지씨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돼요, 안 돼요. 예. 자, 천지씨, 과연, 누구를 선택했을지, 궁금합니다. 잠깐만. 천지씨. 천지 형. 예? 딴 사람부터 오면 안 될까요? 예, 알겠습니다. 딴 사람부터. 자, 아. 예, 아까 뭐, 창조씨부터 갈게요, 그럼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아, 창조씨. 예? 예, 알겠습니다. 창조씨부터. 자, 창조씨! 자, 오! 아, 창조씨. 아, 이분을 적었군요. 네. 아, 기대돼. 캡! 아! 아~ 이유. 좋습니다. 디자인. 아, 제가 좋습니다. 캡형을 디자인 하고 싶어요. 아! 어, 이유 멋있는데요. 무슨 말이야? 네, 좋습니다. 왠지, 오늘 왠지 여러 커플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인가? 네. 이렇게 되면 캡씨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볼게요. 네, 네. 이거 왠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캡씨와 천지씨 나중에. 그렇다면, 리키씨? 네. DLC? DLC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네. 와, 설마. DLC. 니엘씨 새커플 저는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좋아요. 와~ 어? 근데 왜 리키! 와~ 뭐야? 잠깐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캡씨 천지씨 리키씨가 따다닥 되면 새커플이 딴딴딴 됩니다. 딴딴딴. 와, 그러면 대박이다. 자연스럽게 상식 퀴즈로 넘어갑니다. 우와. 자 캡씨부터 갑니다. 캡씨 과연 그의 선택은 아 아이고 이런 어떡하죠? 캡씨 창조 씨가 맞습니다. 와 캡씨 창조 씨 첫 번째 커플 탄생합니다. 이유는요 잘 챙겨줄 것 같아서 19살에 19살에 같아서 네, 아, 네 19살 때 같아서 아 본인 19살 때 같대요. 자 리키 씨 갈까요? 와 대박이다. 리키 씨 아, 좀 이따 볼게요. 자, 천지씨. 아, 네. 좀 이따 볼게요. 누구부터 봐야 되나? 아, 이거 재밌는데요? 자, 그렇다면 천지씨부터 볼게요. 천지씨! 사랑해요, 하트. 이유입니다. 오. 자, 과연, 과연 천지씨도 엘조씨를 선택했을지 아니면 다른 아이고. 누군가일지? 천지씨는요, 그를 선택했습니다. 엘조! 축하드립니다. 두 번째 커플 탄생. 아, 진짜 우와 신기하다. 이렇게 되면 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. 리키 씨만 니엘 씨를 선택하면 새 커플이 탄생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누가 뭐래도 지금 뭐 둘둘둘 뭐 너무나 사이 좋은 그룹이에요. 예 맞습니다. 자, 어 이유는 남자답다. 오 아닌데 그럼 아닌데. 창조인가? 어 남자답지 아닌데. 어, 니엘 씨, 네. 남자다운 표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의젓하다. 어, 아닌데. 제가 의젓해요. 아닌데, 그럼. 아, 니엘 어? 아닌데. 아닌데라고. 예. 예. 어,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. 네, 어. 니엘. 니엘. 천지, 엘조, 창조. 아, 네. 다 글자고. 저 빼고 다 두 글자. 죄송합니다. 자, 그는 받침이 딱 한 개 있네요. 어, 나요. 어, 자, 얘, 얘도 한 개 있고, 얘도, 얘도 예. 한 개 있고. 아, 다 한 개 있어. 다 한 개 있네. 다 한 개. 죄송합니다. 과연 그는. 니엘일까요? 다른 사람일까요? 와 이거 선택 안 받아도 좀 그래요. 그래요? 네. 창조. 아. 아... 아이고 두 커플. 창조 씨 축하드립니다. 아... 두 표 받으셨어요. 그럼 수... 제가 캡형을 빼고 예? 리키랑. 아니요 안 됩니다. 안 되죠? 예, 예. 예. 자 이렇게 돼서 두 커플 탄생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하 어떡해요 니엘 씨. 네. 한마디 들어볼게요. 아, 정말.